그 이제 전자기기가 매년 이제 박람회를 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1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이제 CES라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 2월에 스페인 MWC가 있고요. 그다음 한 8, 9월쯤에 독일에서 열리는 이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매년 똑같이 돌아가는데 네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이제 좀 도전해보고자. 사실 이런 데 가면 조회수는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또 재밌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고자 해서 저희 PD님들 데리고 같이 갑니다. CES. 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갑니다. 예. 네. 아, 이거 그 방송국 카메라도 많이 가잖아요, 그죠? 여기 이거는 사실 이제 주제는 가전 박람회예요. 예. 가전. 그래서 방송국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그래요? 같아요. 보통 CES 하면 항상 뉴스에 나오던데. 그래가지고 여기 아, 맞아. 그런 건 나오죠. 예. 네, 그래가지고 방송국. 여기 출장 간그 기자들 표정이 굉장히 꿀 표정. 아, 꿀. 꿀 표정으로 리포트를 하는 걸 항상 보면서 제가 또 출장일 때 꿀과 꿀 아닌 거를 그 얼굴 표정으로 분석을 잘하거든요. 판별을 잘합니다. 식별을. 그래가지고 아, 저건 꿀 출장이다. 예. 또 라스베가스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빵띠 예. 다 흔들고 다니고. 네. 아, 네, 엉덩이 흔들고 다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바쁘게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쌍남자라면 탈모약 한 번쯤 검색하지 않나요? 약뿐만이 아니라 병원도 많이 검색하실걸요? 저도 많은 병원 다녀봤는데 가면 쌍남자들로 가득합니다. 비뇨기과 다음으로 남성이 많은 병원 아닐까요? 저는 이분이 이제 뭐 이런 털 관련 고민이 네. 있으신 거는 털.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1호점 지기님이. 근데 네. 비뇨기과 쪽도 있으신지 몰랐네요. 아, 여기도 가보신 것 같은데요. 비뇨기과도. 두 배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두 배. 네. 근데 진짜 쌍남자는 만약 이러면 머리 그냥 밀어버리지 않아요? 시원하게. 아, 정영국 씨처럼. 네. 그냥 완전 싹 이렇게 밀어버리지 않나요? 예, 채팅창에 아, 본인이 그건 아니라고 아래 위로 질문했어요. 날리네라고. 네. 어이, 이거 좀, 예, 쉽지 않네요. 그래도부터. 그래도 올해는 이직도 성공했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서 바쁘게 살것 같거든요. 올해 라면 다이어리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요? 살까요? 말까요? 다이어리. 혹시 다이어리 사본 적 있으세요? 다이어리요? 네. 사본 적은 있죠. 써본 적 있으세요? 써본 적은 없죠. 뭐야? 오픈북으로 가는 거예요? 와, 오픈북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어떠신가 의견을 여쭤본 거죠. 2년째 장롱 속에 있는 명품 브랜드 패딩이 있습니다. 입는 날보다 보관하는 기간이 훨씬 길더라고요. 그냥 이걸 팔고 필요한 물건들을 살지, 그래도 하나 있으면 좋으니 계속 보관해둘지 고민돼요. 어차피 제 값에 못팔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판다 vs 보관한다. 근데 왜잘안 입으실까? 그러게요. 왜잘안 입으실까? 안 입으시면. 자꾸 뭐 자꾸 선합의 보지 마시고. 누가요, 누가요? 아니. 크기가 작은 무드등을 살까요? 불면증에 좋은 아로마 향이 나는 캔들을 살까요? 아, 근데 향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뭘 그건 정답을 물어보는 거잖아. 이게 무슨 대놓고 아니, 물어봐요. 저도, 예, 예? 티키타카가 있는 거죠. 그게 무슨 기브 앤 티키타카? 질문하셨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 예? 아니 이거는 저는 그래도 그 반칙을 쓰는 질문은 안 했죠. 이게 무슨 올림피아드 행동이야. 날카로운 척 하는데 지금 완전 그냥 반칙만 하고 있잖아요. 보임? 아닌데? 오픈북이잖아요. 유찹쌀님께서 친구랑 겨울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놀러 가서 야외 스케이트장을 갈지 스키장을 갈지 고민입니다. 입장료는 두 군데 다 비슷해서 돈 걱정은 없습니다. 어디를 갈까요? 겨울 스포츠 행. 겨울 스포츠 제대로 즐기려면 뭐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스케이트 vs 스키. 둘다탈줄 아세요? 네, 저는 탈줄 전둘다탈줄 모릅니다. 예. 그나마 탈줄 아시는 거 보세요. 둘다못 타요. 아예 한 번도 타본 아, 적이 없어요. 진짜요? 예. 아쉽네. 롤러 스케이트만 타본 적 있습니다. 아, 롤러 스케이트를 타실 줄 아세요? 네. 그러면 스케이트를 타실 줄 아세요? 진짜, 진짜. 원리가 아하. 비슷하거든요. 원리가 네네. 비슷하다. 네, 원리가 비슷해요. 자, 시간상 이제 마지막 하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진짜요? 이제
안 되면 10개는 못 채우는 거죠. 실화로. 예. 아. 마지막 딱 하나. 네. 골라도 됩니다. 아, 골라도 되나요? 네. 라스트 팡. 벌칙권이 걸린. 벌칙권? 어, 출연권이 걸린. 벌칙권? 예. 9대3입니다, 현재. 와, 진짜. 거대한. 아, 진짜. 거대한. 이거 너무 어렵네. 거대한 승부조작.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정했습니다. 네. 네. 청룡이님께서 아침에 자주 계란을 삶아 먹어요. 이때까지는 냄비에 물 받아서 직접 삶아 먹었는데 찾아보니까 계란찜기를 따로 팔더라고요. 다만 정말 계란만 삶을 수 있는 기계라 가성비는 좀 떨어집니다. 일구발을 한 번에 삶을 수 있는 계란찜기를 살까요 말까요? 아... 계란찜기. 계란만 찌는 겁니다. 달걀만 딱 찔 수 있는 찜기. 네, 맞아요. 한 번에 계란만 보통 이게 한 10분 정도 계란을 7개를 이렇게 딱딱딱딱 꽂아놓고 물을 좀 부은 다음에 딱 돌리면 10분 정도 띡 돌다가 타이머가 땅 꺼지면서 이제 딱 삶아집니다. 그죠, 그죠. 네. 자, 운동하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죠. 네. 근데 계란만 삶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계란찜기. 산다. 만다. 산다, 만다. 하나, 둘, 셋! 산다! 만다. 아, 진짜! 아, 왜 사요? 왜 사요? 아니, 뭐, 얼마 안 한 것 같아서. 역시, 와. 그동안은 조작이었던 겁니다. 아이, 저의. 아, 그. 성이라고 안 산, 안 산다는 눈빛이었어요? 네. 아, 나 산다는 건 줄 알았는데. 아, 제가 정말. 계란만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선배님. 맞죠? 맞죠? 아, 그런 거예요? 아, 정말 죄송하네요. 아. 하고. 네. 자, 다음은요. 충호55님. 헬스장에서 염라커 쓰시는 분이 옷 갈아입는 제 몸을 보더니 픽 웃으셨어요. 어, 죄송한데 화장실 갔다 됩니까? 갑자기요? 죄송해요. 아, 어, 너무 일어나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어, 지금 가요 그냥 카타르. 네. 형. 갑자기. 아우. 이거 보이는 것도. 네, 지금 다 보이고 있고. 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아. 다 나왔어요. 죽을 뻔했어요. 여기 섰는데? 저 의대에서 그때 못 갔잖아. 그때부터 계속 아픈 거야? 그래서 저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독감이니? 독감이었어요. 지금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어? 다 나왔어. 아직 걱정 시작 안 했는데. 아무도 아직 언니 걱정을 시작하지 말았어. 아니, 어느 정도인지 알고 말아야 걱정하지. 미리 말하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아요 다들. 괜찮으니까. 아, 걱정 안 했구나. 나는 걱정하는 줄 알았지. 선 괜찮아요? 걱정 없음. 아유, 난 누가 걱정해주는 줄 알았지. 죄송해요. 박팔이 누군지 모르지? 네. 우리 배송대 텐 같이 하는 사람이야. 펠레? 몰페요? 어? 펠레가 아니라. 박펠레? 아, 박펠레? 수요일 코너지기를 모르지. 모르죠. 모르지? 네. 월요일은? 월요일은? 천민. 천민? 월천민. 어. 월천민. 화요일은? 아, 지금 남이춘 없어졌고. 월화까지는 알았지, 그지? 네, 이제. 수요일은 몰랐고. 박펠레. 목요일은? 어떤 코너 하시는데요, 박펠레님이? 비참. 비참. 비연의 참. 비참, 오! 목요일은? 목요일? 목요일은 그분 아니실까요? 종범 작가님? 맞아. 금요일 우리. 그치. 네. 금요일은 누구지 했으면 웃겼겠다. 금요일은 말해서. 토요일은? 토요일은. 그 토요일은 원래 침착 메뉴인데, 이제, 이섭이랑 뭐 이렇게 특집 코너들로 되고, 일요일은 넉살이 그지? 아. 수요일이 존재감이 없었구나.
터짓대감인데. 피트. 어, 진짜 제일 오래되셨네. 박 어이구나 펠레가. 근데 성함이 왜 박펠레예요? 막 너무 패서 말로 너무 패가지고. 아 그건 아니고. 그 약간 그 코너가 약간 그런 코너잖아요. 그렇죠. 아 그건 아니고. 얘기하기가 너무 길다. 우리 아빠 잘 틀린다 그래서 펠레야. 아, 진짜? 잘 생기셨나 보네. 어? 잘 생겼냐고? 아, 오빠, 아 오빠랜다. 오빠네. 언니, 어, 오빠네 아버님이랑 되게 닮았다. 어, 박펠레 의원님. 의원이 아니고 위원. 아, 어, 나도 응이라고 했어. 의원님. 어, 위원님. 박펠레. 약간 이거 아니라고 하면 대박 나는. 오. 이 앨범 망한 다음에 이 앨범 대박 나고요. 박문선 해설위원님. 어, 어. 나한테 망한다라고 해줬으면 좋겠다. 예인 씨는 망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잘 되는 거지. 지혜 씨는 진짜 망할 것 같아요. 진짜 잘 되는 거지. 아무튼 배텐 송년회를 하고 그동안 후토크를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아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정예인 시점 후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궁금해요. 왜냐면 사진에 어, 굉장히 정예인 씨가 고조망태로 나온 모습들이 많았고 첫 회식인데. 정말요? 새벽 5시까지. 어, 맞아요, 맞아요. 드디어 들었어요. 고라니가 어, 배트맨 회식에서 풀타임 활약을 펼친다. 어, 그리고 또 사진 또 되게 예쁘게 나왔다. 그래서 어. 어, 저 모습으로 어떻게 저렇게 어, 난동을 피웠을까? 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뭐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무슨 일 있었죠? 몇 개 들었어요 예인 씨한테. 아 그래요? 네. 저희 막내 작가가. 아 그쵸. 사실 그날 주인공은 막내 작가죠. 전 막내 작가가 퇴사한다고 해가지고 못 볼 줄 알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막내 작가는 1차에 어. 리타이어를 해가지고. 어. 네. 예, 사실 저는 1차를 좀 길게 하다가 1차 때 빨리 1차를 끝내고 빠지려고 했는데 어, 막내 작가의 리타이어로 1차가 좀 일찍 끝났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일찍 도망간 것처럼 느껴졌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도망을 어. 가시고 그러세요? 도망간 게 아니라 1차 끝내고 딱 일어나려고 하는 깔끔한. 2차까지 좀만 더 있다가 가시지. 2차가 진짜 재밌었잖아요. 2차가 5시까지였잖아요. 그래서 한 2시쯤 이제 퇴근하실 때 아무도 안 잡았을 텐데. 2차는 중간 도망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2차는. 그러니까. 2차에서 어. 일어나, 2차 중간에 일어났으면 그건 도망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니, 아니요. 저 되게 뒷모습이 모냥 빠졌어요. 그 택시 혼자 불러서 이제 도망가시는 모습이. 왜, 왜 모냥 빠져? 모두가 다, 아, 저 차가운 인간, 차가운 인간, 막 이러면서. 자, 어쨌든. 어떠셨어요, 예인 씨 입장에선? 어... 시점에선? 아, 저는 사실 처음에 좀 어색했어요. 아, 네네네. 왜냐면 이제 종범 작가님도 처음 뵙고, 이제 태진 언니랑도 이제 몇 번 뵙긴 했지만 뭐 대화를 깊게 나눠본 적이 없고요. 넉살 오빠도 그렇고 그래서 좀 처음에 어색했는데 이제 2차 가서는 조금 저도 긴장이 풀렸는지 이제 막 나중에 이제 영상들이나 보니까 제가 종범 작가님을 거의 뭐 막 못 살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했어요. 어떻게 못 살게 네. 우셨나요? 아니 막 종범 작가님을 거의 뭐 봉처럼 잡고 제가 춤을 추더라고요. 아, 이 종범. 아 정말요? 털란봉춤. 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털봉춤. 아 저 그 입고 어. 있다가 네네네. 그 아 제가 사케를 많이 마셨죠. 단미행동이라고 지금. 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단미행동. 예. 어 진짜 그 이종봉춤을 제가 이봉범이라고 지금 이봉범. 이종봉춤을 제가 어. 네 추더라고요. 홍산털춤. 예. 아, 그래서 사케를 잘못 마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네, 근데 제 기억에는 되게 좀 어색했던 기억이 좀 커요, 저는, 처음에. 뭐가 어색하죠? 어색한데. 실컷 먹고 마시던데. 그래서 저 계속 어색해서 계속 술만 마셨잖아요. 그래서 술만 마신 거예요, 어색해서. 어색했다고요? 그럼요. 그러기에는 너무 그, 뭐였죠? 일환 이음료? 그거를 아, 정말, 일환 이음료를. 왜요? 정말 그때 얘기했잖아요. 숙취를 네네네. 느끼지 않는 법. 어, 고란 숙취 방지법이 일환 이음료다라고 저희한테 자랑스럽게 설파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대로 일환 이음료를 테이블에 깔아놓고 하나씩 하나씩 비기처럼 먹으면서 어,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몇 개를 먹었어요? 그럼? 일환 이음료. 일환 이음료. 정말로? 예. 네. 네. 그래서 다음날 저 멀쩡했잖아요. 와, 새벽 5시까지 달렸는데. 진짜 여러분 일환 이음료. 그 상쾌해지는 거 그거 드세요.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송년회 전에 메인 작가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 씨가 어, 아파서 못 오게 돼서 고기 선물을 했다는 미담이. 아 맞아요. 언니 축하 선물로
조티유 함께했던 이렇게 고기를 하나 보냈는데. 아, 새해부터는 조티유로 가입하는 거예요? 아, 저는 원래 조티유였어요. 아, 배티유, 아, 비티유에서 빠진다? 아, 살짝. 아, 뭐 작가 언니가 앞에서 배티유 안에 조티유가 있는 거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역시 작가상. 네, 그렇대요. 그러니까요. 네네. 사수직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BTU. 아. 예인진 어디를 타시겠어요? 저는 아직 그 고민 중이에요. 고민을 한다고요? 예, 예. 저에게도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어, 선택권 같은 건 없습니다. 근데 BTU가 그래요. 근데 무슨 뜻이에요? 배성재. 네. 털보? 제가 어디 가서 털보죠? 배성재 TU가 뭐예요? 배성재 세상에. 배성재 10 유니버스죠. 아. 예. 아, 유가 유니버스구나. 크, 장난 아니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어, 다른 코너 지대기들과의 만남에서 특별히 친해진 분은 결국 그 봉범? 네, 봉범. 봉범 작가님. 네. 휘파람으로 앨범을 내신 것도 제가 그때 처음 알아서. 맞아요. 맞아요. 제가 다음 앨범에 우리 뮤직비디오에 써달라고 그것도 약속을 해놨어요. 아, 진짜? 다음 휘파람 뮤직비디오에는 이제 저랑 지혜 언니가 이제 등장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아니, 휘파람 2가 나온대? 파트 2가? 또 이제 계획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아~ 언제나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진짜 진짜. 네, 네. 좋다. 종합예술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장난 아니더라고요, 휘파람이. 다재다능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어쨌든 회식은 또 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만들어주세요, 회식. 그래요. 우리 네. 배디가 시간이 되신다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막내 작가는 좀 조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조절 못하는 캐릭터는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대학교. 아니, 많이 대학교 먹었어요? 네? 많이 드셨어요? 많이 먹었어요. 아, 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어리니까. 예. 저한테 취했죠? 이러는 거여서 어, 저 하나도 안 취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마셔요. 본인이 취하신 거였어요. 예. 아니, 근데 썰을 들어보면 예인 씨 페이스에 맞추느라 많이 먹었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누가요? 우리 막내 작가. 아, 그랬을 수 있죠. 아니, 잔이 계속 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빈 잔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했더니 괜찮아요. 이래가지고 아, 그럼 마셔요. 이러고 이제 준 거죠. 그렇죠. 어. 네. 자, 아무튼 어, 고생하셨고. 아, 그래요? 어, 일시적인 거면 사실 그거는 뭐 남성형 탈모 그런 게 아니겠네요. 아유, 예, 아니겠죠. 남성형 탈모가 뭐예요? 남성형 M자? 탈모는 아니 그러니까 M자든 뭐 이제 그 정수리부터든 어쨌든 남성형 아. 탈모는 진행이 되는 거죠 계속. 아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시작돼서 원형 그, 탈모는 일시적인 거고. 네, 저는 그냥 이 뒤에. 스트레스성이라고 봐야겠죠. 뒤에 예. 조금. 헤디도? 저요? 준비하고 이제, 계세요? 저는 이제 진행 되겠죠. 아, 진짜요? 예. 남자들은 다 탈모세요? 다는 아니겠지만, 예. 근데 저도 이 정도면 오래 버틴 거 아닙니까? 완전 빼곡한데? 40대 중반이 지났는데 이 정도면 성공적인 그 20, 30대를 보낸 거죠.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감춰놨나? 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여기 뒷머리가 예. 거의 앞머리처럼 지금 여기 지금 정수리가 거의 뒤통수에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다 지금 머리카락으로 좀 덮여있거든요.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비밀이 밝혀지는 거죠. 어, 그렇죠, 그렇죠. 비밀이 밝혀지는 게 갑자기 어, 정형국이 될 수 있어요. 대형국으로.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배두광. 배두광이요. 배두광. 자, 그리고